전능하시고 또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일 아침에 이곳저곳에서 마음을 주께로 함께 들어올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저희를 이땅 가운데 귀하게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세상의 무수한 이름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저희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세상의 많은 왕들과 주권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 온전한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부족한 가운데에서 더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품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멘. 저희들이 부활 주일에만 다른 말씀을 함께 예배 가운데 읽었고요. 그 전부터 쭉 해오던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다시 2장 오늘 18절부터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이 말씀,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자가 이렇게 지어졌고, 또 남자와 이렇게 만났고 하는 것들을 보고, 가정의 어떤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은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가르치는 것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영어로는 타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가 조그맣게 모델을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 건물이 지어질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여자의 탄생에 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본문을 근거로 결혼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혹은 역할에 대한 가르침들을 끌어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읽는다면,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되고 하와는 교회를 가리키는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남자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쭉 가르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한다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남자와 아내,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창세기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사실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있는 아담한테 하와를 주시면서 그 이유는 돕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보조자다 또는 혹은 누가 누구보다 더뭐 우선이냐, 열등하냐, 우위에 있냐, 또는 평등하냐 하는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문의 주된 관심은 남자가 우위에 있냐, 뭐 평등하냐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돕는 배필로 지으셔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 남편이건 아내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신부입니다. 무엇을 돕는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늘 창세기 2장 15절 지난 2주 전에 읽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 동산으로 이끌어내시면서 이 동산을 잘 가꾸고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하와를 아담 옆에다 두시면서 돕는 배필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아담을 도와서 이 동산을 가꾸고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동산은 물론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다시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하와에게서 교회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돕기 위해서 지음받은 배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옆에 두신 이유는 그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를 도와라 하는 뜻으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옆에 두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를 돕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돕고 있는가 하고 저희들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이 사실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이때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도와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돌볼 수 있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그리스도를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만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오랫동안 무슨 예배하거나 또 함께 성경을 읽거나 할수 없을 때는 특별히 저는 기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 교우들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에 두세 사람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맨날 하던 사람들 말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잘 친하게 못 지냈던 사람 또내 관심에서 조금 멀어져 있었던 사람들도 생각하셔서 뭐 카톡을 주시든지 또 전화로 안부를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지 그렇게 서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아이들, KBC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KBC 아이들 위해서 뭐 짧은 비디오 클립을 올리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부모들의 도움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더 중요해져요.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10분짜리 비디오 클립 올리는 것뭐 보고 따라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성경을 함께 읽고 또 권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가르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들께서 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수요일에 올려드리는 그런 Q&A 시간,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캐러키즘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도우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게 되는데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하와를 흙으로 짓지 않으시고 깊이 잠든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빼내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그냥 흙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아담의 뼈로부터 온 것이죠.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자기 갈비뼈를 내어주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한 부분을 희생해서 하와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이죠. 그런데 그 희생은 그리스도를 돕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고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실 때 물과 피가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왔죠. 마치 아담이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잃어버리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거기에는 분명히 희생이 있습니다. 예수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두려워해서 또는 십자가를 싫어해서 떠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굳이 십자가 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어렵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뭐 돈이 많건 적건 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가 너무 귀하고 또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생명을 위한 거룩한 희생을 의미하죠.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세요. 그것이 예수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순례를 다 마치고 주를 뵙게 될 날이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또 희생하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끝나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뵙게 될 거예요. 주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한테 끌어오시는데, 아담이 대번에 하와를 알아보고 탄성을 지르죠. 그게 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 뉘앙스를 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본문에서는 23절에서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내 나타났다. 그렇게 아담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마침내 나타났다. 위에 계신 우리 주께서 성도들을 만나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을마다 운동회가 있었죠. 운동회가 있으면은 우리 부모들은 관중석에 이렇게 앉아갖고 아이의 경주를 봅니다. 그리고 조그만 아이들 경우에는 결승점에 우리 부모들이 다 서서 아이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결승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아이를 트랙을 이렇게 도는 것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아이들과 함께 뛰고 있죠. 그리고 아이가 결승점을 탁 통과하면은 부모가 가서 이렇게 탁 안아주면서 잘했다고 기뻐하고 또뭐 목에다 뭘 걸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와 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경주를 잘 마치도록 완주하기를 기다리면서 그 결승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올 때 마침내 나타났구나 하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아담은 그 하와를 보면서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세번역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죠.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뼈 중에 뼈요,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가장 귀하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처럼 산 사람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처럼 산 사람들은 우리 마지막 날에 주께서 대번에 알아보시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기실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처럼 살았다는 얘기죠. 나의 뼈와 나의 살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아본다,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섬김으로 살지 않다가 그날의 주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잘 너를 못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25절에 보시면 남자와 그 아내가 둘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은 믿음이 적다고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에는 다 완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그날에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그래서 하나가 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땅을 순례하는 교회의 소망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곁에 돕는 배필로 오늘 두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 동안에 그 그리스도를 돕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실 것이요. 그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영영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잠깐 저희들이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돕고 섬기는데 나날이 자라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또
또 함께 그날에 참여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리오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안전하게 또 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재난을 더 심하게 당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과 도시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또 환자들 그 가족들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도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오래되면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붙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기 동안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후퇴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같이 저와 짧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또 경배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그리스도를 돕는 자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주께 순종하여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제 단계적으로 리오픈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컨선들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또 명철함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사태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환자와 그 가족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에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마음을 정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까 고민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이 모든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로 충성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 삶을 드릴까? 도전을 받고 또 그에 따라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저희 각 가정 가운데 또 저희 교우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미국 정부 여러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시 리오픈할 때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올바르고 또 현명한 판단과 정책들을 행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크게 재난당하고 있는 여러 지역들과 또 그 지역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가족들, 환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덮어주셔서 온 국민이 또 온 세계가 이 재난 가운데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돌보심 또 정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믿음이 혹시 낮아지지는 않는가 또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멀어지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님이 이 시간이 한편으로는 저희들이 쉬는 시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마음을 드릴지 마음과 또 뜻을 정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일 저희들이 마음을 주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분별하며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교우들 모두, 그리고 또 믿음의 권속들 모두에게 주의 이름과 또 평화를 전합니다. 한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날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과 쉬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귀한 세상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 온라인을 통해서 또 다음 주일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